두부를 냉동실에 얼렸다가 꺼내서 녹이면 구멍이 뻥뻥 뚫리면서 푸석푸석해지는 것처럼 애기 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고선 이틀 지나서 애기가 거기서 사망했어요. 커피향도 느껴보면 참 좋잖아요, 한겨울에. 우린 여기가 기능이 없어서 그 스테로들을 20년간 맞고 먹고 하니까 이 간질이 다 다른 거예요. 아, 엄마보다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요. 한 30m 가면 섰다 가야 돼요.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데도 그래. 나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일도 못해요. 이렇게 살 빼에는 차라리 저 뛰어내릴까 이런 생각 들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집사람이라도 좀 숟가락 하나라도 덜 얹어놓게 고생을 들을까? 그리고 내 삶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달리기 뛰면 아이는 항상 꼴등을 해요. 거기에 오는 좌절감? 그럴 때마다 힘든 게 눈에 보이죠. 혼자서 그래서 운동장에서 혼자 모래놀이를 할 때를 봤고 혼자서 울고 있을 때도 봤고 정말 애들 아빠하고 갈 때마다 찬성아 이제 엄마 아빠 안 울게. 근데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너무 미안한 거죠. 애기한테. 아빠가 전화하면은 바빠 끊어. 엄마를 그렇게 돌아가시게 만 장본인이 내가 돼버린 거.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내 몸만이 아니고 살아가야 될 내 자식 한 번도 시원하게 숨을 쉬어본 적이 없을 거라는 거를 짐작하면 너무 미안하죠. 그게 다 끝나지 않았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해결된 거 아니야? 돈 때문 아니냐?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그만 헤쳐먹어라. 그만 헤쳐먹어 좀. 그만 나와. 가짜 피해자라는 그런 기본적인 의심 속에서 이거를 인정받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애를 써야 하고 우리가 뭐해? 우리가 밝혀내야 돼요. 그러면 자기들이 써보든가. 만든 사람, 허가한 사람. 무엇을 사서 무엇을 쓸 때는요. 나라에서 인정하는 마크를 보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 국민을 위한 정부지 기업을 위한 정부입니까 대한민국이? 피해자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는 작업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들에게는 없어요. 힐링 캠프라는 곳에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네, 나는 괜찮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건강한 사람이 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피해자들 눈물 닦아주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제2의, 제3의 가습기 피해자는 계속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지금 현재 나오잖아요. 뭐 침대 사건도 방사선 얘기도 나오고. 저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인데. 우리 아들이 제가 없더라도 나라가 저 아이가 질병이 생겼을 때 질병을 치료를 해줬으면 하는 게 그래서 제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하려고.